오염수 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총리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포탈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운 기록이 나왔어요. 이 아나운서의 그 소개가 국민의힘 당무위원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당원들이 공직자로 쓰여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다 탈당해서 무당적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중립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 나온 이 아나운서가 전 프리랜서 MBC 아나운서라는 소개는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당무위원 거기다가 정치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됐는데 모든 포털에서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무위원이고 정치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자체 영상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비를 5억에서 10억을 쓴 그 컨텐츠의 소개자를 그쪽 국민의힘 여당 당직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파장이 일어날 문제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섭외를 해서 특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에 유튜브 성렬이형 TV 메인 MC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제작을 했을 때 이런 부분 검증하지 않나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게 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파장이 뭔지 제가 한번 그 파장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옵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 파장이라고 아니 우리나라 예산으로 예 문체부 예산으로 5억에서 10억 드는 1,600만 명이 보는 예. 그런 영상에 예. 국민의힘의 정치인을 예. 앞세워서 그 MC로 채택해서 그 영상을 홍보했다라면 나라가 돈을 대서 홍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게 가능하다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는 건 예. 이제 사실이라면 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쑥덕쑥덕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8.15 행사 이분이 하셨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렬이형 TV 메인 MC, 성렬이형 TV 시즌 2 메인 MC, 성렬이형 내 밥집 메인 MC, 윤석열 대통령 취임 행사 사회자,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창립총회 사회자.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기자들 입에서 왜 이 사람에게 유독 일감을 몰아주냐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들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 제가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법률적인 문제도 법률적인지만 이건 정부적인 예.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국민들의 정서에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죠. 그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국민적 정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우리 총리님께 다시 좀 여쭤볼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당하다면 정부는 다 공개하는데 아니 그분이 지금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러면 말씀에 하겠지만 이 컨텐츠를 제작한 대통령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줘보세요. 이분의 모든 지금까지 행사를 맡았던 행사비에 대한 내용 제출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핏 몇 년 전에 아주 그 홍보의 규제라는 그 또 지난 정부 얘기하실 거죠? 아닙니다. 대통령실에 네. 일하는 사람이 누구를 몰아줬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또 지난 정부 얘기잖아요. 네.